1월 13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4.15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한 달이 가까워졌지만 선거 분위기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 13개 지역구 한 곳당 등록 후보자 수는 4.8명으로 원내 정당으로 범위를 좁히면 선거구당 평균 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입찰이 두 개 사업권에 탑승동의 품목을 통합하는 안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당초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 피혁 패션으로 품목 통합을 추진했지만 관세청의 반대로 탑승동과 품목을 묶는 차선책을 찾았습니다. 인천 미추홀구가 폐기물 감량 추진 계획을 통해 올해 지역 내 발생 폐기물을 6,500톤 이상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추홀구의 지난해 매립지 반입량은 16,000여 톤으로 할당량을 맞추려면 6,539톤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치매를 앓으며 50대 아들이 숨진 것도 모른 채 두 달 동안 생활해온 70대 홀어머니의 사연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치매 노인과 가족을 위한 정책이 실제 현장에 투영되지 못하면서 정책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가 설립 이래 매출 실적 최고치를 기록하며 순손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의 2019년도 잠정 매출액은 약 100억 원으로 2018년 매출 35억 원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평군이 국회와 국토부 등에 제안한 제2경춘국도 노선안이 해결되지 않자 군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남양주에서 춘천시를 잇는 제2경춘국도 노선안 관철을 위해 총걸기대회를 열고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브리핑이었습니다.